안녕하세요. 맥퀸의지 투자 클럽입니다. HLB 오늘 자 52주 신고가 행진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가로 74,000원까지 흐름 나왔고요. 자 내일 또 IR이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급반등이 나왔던 항서제약이 오늘도 지금 9% 넘게 대량 거래를 동반하면서 상승 전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증시 하락과 외국인 기관들이 좀 매도하면서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는 약세예요. 그런데 이제 시장 대비 강세의 흐름을 보여줬던 게 일단 HLB다. 자, 이 시장의 흐름들에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거래 대금을 이제 살펴보시는 것이 나름 좀 중요한데요. 아까 저기 거래대금에서 HLB가 한 25위 정도 아침에 제가 살펴봤을 때한 1,000억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17위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아침 대비해서는 거래대금이 올라왔고 전일 대비해서도 보면 일단 이제 뭐 거래량이 조금 늘었습니다. 뭐 대단한 어떤 거래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는 어떤 모습. 그리고 HLB의 최근에 어떤 이제 숏스퀴즈 구간에서 특징은 여기만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조금 주춤하면 계열 종목이 뭐 생명과학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테라피틱스, 글로벌 이런 종목이 움직이고 또 이제 그런 종목이 또 주춤하면 오늘은 또 HLB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순환이 공매도 입장에서 프로그램과 현물 매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견조한 흐름세를 보였다는 게 중요하죠. 자, 분봉상으로 살펴보시면 3분봉상으로 아침에 67,000원대.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 공매도 그러니까 숏스퀴즈 유지 가격을 타이틀에 달아드리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하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막혀지는 어떤 라인들 가격을 알고 있어야 이 주가 흐름에서 이제 강한지 약한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제가 66,000원이라는 가격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들이 깨지게 되면 수급이 좀 뒤틀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들이 견조하게 되면 공매도 입장에서 이제 숏커버가 이제 숏스퀴즈 상황에서 강하게 이제 매수세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오늘 74,00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9조 6천억대입니다. 9조 6천억이면 이 부분도 계속 제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이 9조대면요. 어느 정도 지금 순위에 올라오냐면 9조대면 여기죠. 예. 9조 지금 6천억대니까 고려아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보면 한42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 특례 편입 관련되는 코스피 200 관련해서는 아직 이제 거래소에다가 이전 상장 관련되는 뭐 서류 제출을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이 이제 압박을 줄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특례 편입은 정기 변경은 이제 6월달하고 이제 12월달 합니다만 이 특례 편입은 코스피 그 시가총액으로 50위권 안에 이제 15일 정도 이제 머무르게 되면 특례 편입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9조 6천억 되면 고려아연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 이런 사항들이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으면 투신이라든지 보험사라든지 연기금에서 시가총액 올라가면 먼산 보듯이 볼수 있는 게 아니라 편입을 일정 부분 한다. 이게 이제 그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계속 따라 물량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비중만큼 나중에 그 지수물에는 편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편입하고 난 다음에 틔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틔운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연기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연기금의 행보를 보면 이제 뭐 보험사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이제 연계되어서 하거든요. 이런 어떤 이제 흐름이 있고 또 이런 구조에서 스마트머니가 이제 개인들의 어떤 여러분들 그
자금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라 시중의 어떤 유동성이 이런 걸 쫓아가지고 공매도가 좀질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같이 이제 밑에 스마트하게 들어오는 어떤 자금이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갔는지 들어오는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제가 66,000원 가격이 중요하고 이 부분들이 종가로 깨지게 되면 페일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숏스퀴즈 구간에서는 사실 이제 요런 어떤 거래량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캔들은 이런 캔들이 아니라 제가 2019년도에 나왔던 이런 캔들이 한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사실 이제 기대하는 캔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실은 이제 숏스퀴즈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사실 좀 러닝 컬렉션 형태의 등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런 어떤 양봉이 나올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이때 기준으로도 보면 거의 한 20%가 넘는 거죠. 거의 한30% 가까운 캔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장중에 땡겨서 거의 한 2, 3일 만에 60% 넘게 올라가는 요런 구간이 숏스퀴즈 구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형성되고 있는 캔들은 일종의 이제 러닝 컬렉션 형태의 거래를 줄여서 거래를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이제 가격을 유지시키면서 공매도의 압박을 이제 계속 주고 있어 시가총액 계속 늘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차트상으로는 이제 월봉상에서 2019년도 숏스퀴즈 구간에 85,000원대 이 8만 원 라인에 대한 부근의 어떤 이 도전들을 하는 어떤 이제 구간으로 계속 올라가는데 이때 대량 거래들이 엄청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숏스퀴즈에서 이제 거래를 얼마만큼 이제 동반하면서 여기 부근에 가느냐. 그래서 그 가장 결정적인 어떤 시기로 보게 되면 펀더멘탈 이슈는 지금 시간이 좀더 있어야 되고 숏스퀴즈 구간의 어떤 수급 이슈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부분들 자체는 지금 지난주와 첫 주였고요.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 이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이 펀더멘탈이 이제 다음 달 쪽에 이제 최종 점검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이제 수급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시간의 흐름들도 지금 75,000원, 1,000원 정도가 떠올라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어떤 수급을 보실 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매도로 뭔가 누르려고 하는 했는데 장중에도 67,000원까지 내려갔고 66,000원까지는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지지선을 계속 확인한다고 하는 말은 지지가 강하기도 하다는 말이지만 반대로 보면 계속 뭔가 이렇게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지지선이 있었을 때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그 지지선으로 안 내려가는 게 그게 가장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66,000원인데 66,000원 관련되는 까지 안 내려오고 이제 반등했기 때문에 나름 나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라든지 장중에 이제 수급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만 수급을 보게 되면 신한 쪽은 이렇게 지금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봉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매도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도 이제 이런 흐름들이 안 나버리면 또 이제 매수 쪽으로 돌아와서 양봉을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 이번 주 이제 금요일이 이제 설 연휴로 휴장이기 때문에 이제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이 이틀과 다음 주 사이 한 6거래일 이내에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니까 거래가 제대로 조금 터지면서, 패시브 자금하고 스마트머니와 이제 이 압박에 못 견디는 공매도가 여전히 공매도 잔고가 400만 주대 초중반에 있단 말이죠. 이 부분들이 이제 마진콜 형태로 털려져 나오는 이 매수 유입들이 나올지 여부가 이게 이제 숏스퀴즈 구간에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오후에 이제 내일 기업 설명 개최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회사가 이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뭔가 노이즈가 나왔을 때도 바로 IR을 하고 그다음에 장중에 뭔가 했을 때는 저녁에 이제 회사 홈페이지에서 공지를 하고
이제 이런 어떤 상황들이 이제 최근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회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시장 친화적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주가도 지금 추세적인 입장에서도 뭐 견조한 흐름세로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내일 이제 국내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또 카인드 사이트에서 내용을 봐가지고 업데이트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외부적으로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이 항서제약입니다. 항서제약은 HLB와 다르게 계속 내려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질문하셨어요. 근데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이잖아요. 중국 경제의 한30% 이상이 부동산 쪽인데 부동산 쪽에서 지금 문제가 터져서 이 정시에서 이제 자금들이 특히나 이제 해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한국, 중국, 홍콩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가장 지금 안 좋거든요. 그 영향에 항서제약도 들어가 있습니다. 항서제약은 뭐또 약가 인하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몇 년째 이제 흐름이 안 좋아서 R&D 투자는 정말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R&D 가치를 글로벌하게 인정받는 어떤 첫 번째 이제 시금석이 이번 간암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서제약도 이번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가 이 부분을 전혀 지금 시장 영향으로 반영을 못했다가 거의 이제 주가가 이제 40위안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제하고 오늘은 대량 거래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바닥권의 대량 거래는 상당히 이제 그 매물도 소화하면서 반등의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조죠. 그래서 이제 월봉상으로도 4개월, 4개월 만에 지금 양봉 전환이 일어나면서 어제 한4% 넘게 올라갔고 오늘도 9% 일단 상승 흐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일단 견조한 흐름세가 항서제약으로 나오고 있고 내일 또 IR이 또 있기 때문에요. 시간의 강세와 이 내일 모레까지 어떤 흐름들도 거래량 유입으로 HLB가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을 계속 이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료 카톡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예, 장중에 또 이제 내용들 또 정보들 공유하실 분들은 예, 전화번호로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겨주시면 입장 코드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